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큰 좌절과 낙심으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한두 주 하면서 혼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딱 떠오르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요즘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던 때였던가 우연히 들었는데 굉장히 이게 노랫말이 재밌는 겁니다. 그 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 노래 제목이 그 썸이라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썸 탄다, 뭐 썸 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씩 듣는데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썸 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던 가까이 지내다 이게 썸 타다는 뜻이랍니다. 제가 왜 엠마오 두 제자를 떠올리다가 이 노래가 떠올려졌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다가 두 번째 떠오른 노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부활주일이 되고 하면은 그 여성 이중창으로 이 찬양을 꽤 많이 듣고 또 성가대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들려주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확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그 슬픔이 막 굉장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또 2절에서도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사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공포에 잠기고 끝없는 슬픔이 앞을 막고 하는 이런 가사를 보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참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고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제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지난 월요일 날 툭 터지고는 막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울리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찬양이 마음에서 울려지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 내내 이 찬양이 참 저를 참 마음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을 계속 되뇌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불쑥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썸이라는 노래가 저는 그 노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막 어떻게 검색을 해서 이제 그 가사를 보니까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를 묵상하다가 그 썸이라는 노래가 떠올려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두 제자가 굉장히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그들의 슬픔 원인은 그들의 낙심 원인은 지금 온통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몰돼서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두 제자가 왜 슬픔에 가득 찼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지금 함몰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그 어쩌다가 이렇게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그 안 믿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두 제자는 이런 불신에 빠져서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나? 우선 보니까요,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졌나?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21절에서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이 구절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래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온통 여기에 생각이 집중해 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까 썸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보니까 딱 이 가사 그대로예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노래 가사가 이렇거든요. 제가 그 두 제자를 묵상하다가 이걸 이렇게 개사를 해봤습니다.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이게 지금 딱 이 두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게 크리스찬인 듯 크리스찬 아닌 듯.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헷갈리는 이게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랫말이 어제 떠오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주일날 저는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표현 그대로 제가 빌려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썸만 타지 마시고요, 이제 사랑을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분의 믿음을 수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 노래를 되뇌이면서 이 두 제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픔이 많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나 슬픔, 마음고생 중에서 상당수가 안 해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마음고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두 제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엠마오로 향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발걸음도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사실에 오해해가지고 안 겪어도 되는 슬픔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도 되는 마음고생 아니냐고요. 오늘 여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늘 행복하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껴안고 사는 우리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피할 수 있는 마음고생이고 대부분이 안 해도 되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성숙하다고 하는 여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4절에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오래 예수 믿은 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가요. 성경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이런 구절을 아무 기대감 없, 아무 어떤 저항감 없이 그냥 통과. 이 문제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심할 거리냐고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슬퍼하니까 그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부여를 해주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놓쳤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다. 이거야말로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한 인간으로 죽고 끝났다. 그래서 시신이 그대로 있다. 이거야말로 모든 여인들이 통곡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천사들이 주는 메시지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 좀 해라. 그러면서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시신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속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그 성숙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대로 구현됐다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근심하는 겁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 6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 좀 하라. 기억 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이 코로나 이 와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냥 모든 지금 공간마다 허락하는 인원들이 다 차도록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놀라운 믿음이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작동이 돼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작동이 돼야 되고 슬픔이 내 모든 세포세포마다 엄습해 올 때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 좋다고 하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약속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 앞에 8절 보니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인들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게 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막 신비로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근심과 걱정,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앞부분에 그 찬양을 대낼 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슬펐거든요. 이 두 슬픔 가득한, 낙심 가득한 두 제자가 그 슬픔을 거두어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셨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 저를 꾸짖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꾸짖으세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는
화요일 날 오후면 전화가 오세요. 자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한마디가 막 천둥보다 저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듣고 계시대는데 이 설교를 내가 그냥 뭐 내 멋대로 막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너무나 슬펐던 핵심 중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꾸짖어 줄 어른이 안 계시는구나.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 어른들이 지금 어른으로서의 그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시대라서 어른들도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요, 어른을 죽여놓아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난 1년 되돌아보셔서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혼란에 빠진 두 제자,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라고 이 두 제자의 그 혼란을 잠재우시게 된 것도요, 주님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신비로운 어떤 무엇을 보여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운 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누가 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 목사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버린 이거가 진짜 위험한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종교 교획을 왜 했습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이나 또 신부님이나 그래서 뭐 회개조차도 직접 못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종교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저는요,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이 상태, 또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나 안 읽는 이 상태, 방치할 수가 없는 이 상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될 정도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세요? 어떻게? 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30분 뭐라고 떠들어대는 이게 뭐, 이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게. 주구장창 설교 듣는데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성경을 펴세요.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그 혼란을 잠재워 준 것도 말씀을 풀어 성경하시는,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빈 무덤을 보고 절망에 있던 그 여인들을 회복시켜 준 결정적인 동력도 말씀이 기억이 난 게,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슴 쓸어내리는 놀랄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담아놓지 않아가지고 기억날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느냐고, 어떻게 하시려고 뭐 온통 그냥 무슨 목사밖에는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느 목사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조수단입니다. 말씀, 계시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던 그들의 모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왜 아침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었니? 밥도 먹지 마. 왜 쥐꼬리만한 그 용돈 하루에 뭐 얼마씩 몇 원씩 지어주시면서도 성경 한 절씩 암송해야 줄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아시니까. 이걸 자식들한테 전수해줘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자식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뭐 말그려진 옷만 자꾸 사주가 뭐 다 하시는 겁니까? 무슨 뭐 나이키 뭐 이런 거가 그냥 뭐 시장에서 뭐 너이키를 사든지 뭐 말이 아니라 뭐 소가 그려 있든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이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서 너무나 고마운 선교단체 SFC, Student for Christ, 내 생애에 학생 신앙 운동, 고맙게도 중등부 예배부터 고등부 예배부터 매 예배 때마다 SFC 강령을 외우게 하는데 그 중에서 생활 원리, 잊혀지지 않는 이 선포가 이겁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한 것 같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한 것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신 이 선교단체에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에 일어난 얘기를 계속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어제 번아웃이 돼간, 어제 제가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는 제가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그 새벽에 만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지치지 않게 만들고 지쳤는데 금방금방 회복되게 만들고 금방금방 의욕이 살아나고, 일만성도 파송운동, 가평우리마을, 드림센터 사회환원, 그리고 이 수많은 성도님들 목회, 이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겁디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매 새벽에 가장 신선할 때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먼저 뭐 이 말씀의 능력을 뭐 잘 실감을 못하고 하시니까, 어떤 가정에 그 믿음이 되게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그 부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혼자 예배 보러 가시더라도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좀 잘 드리다 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좀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오면 꼭 오늘 말씀을 저한테 요약해서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성을 이제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더니 그냥 득달같이 아내가 그냥 오늘 말씀이 어땠냐고 막 나한테 정리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짜고짜 그 아내를 막 부둥켜 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고 막 부둥켜 안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 부인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세상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느냐고, 오늘 예배 잘 드렸군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였어.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겠죠, 그죠?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이게? 이건 웃기려고 한 얘기가 틀림없을 것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 19년 동안에 진짜 이 말씀으로 남편의 인격이 달라지고 아내의 인격이 달라지고 이혼하려는 가정은 뭐 다 합치면 수백 가정이 넘을걸요, 제가 아는 것만. 이혼했던 가정도 특별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인도하는 재결합식을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에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 모습과 맨날 흔들흔들거리며 불안에 뜨는 그 중심은요,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들려진 말씀이 내가 순종하며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제자는 지금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는 상태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게 해서 혼란에 빠진 그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요, 그 두 제자가 말씀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뭐냐?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난 19년 동안 매 예배 현장 현장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눈물을 삼키신 분, 화장실에 가서 너무나 많은 얼굴이 눈물로 그 얼룩져 있어서 막 여성분들 그거 고치느라고 막 줄을 서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이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곧 바로 일어나서, 이게 지금요 밤이거든요. 밤, 이게 지금 밤입니다.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자기들이 예수님 보고요 어두워졌으니까 주무시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자기들을 뜨겁게 변화를 시키니까 바로 유턴, 엠마오로 가던 그 길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 되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이 두 제자가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막 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날 많이 받고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엠마오로 갔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 코미디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은혜 받고 화장실 가서 눈물 콧물 훔치고 화장 고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 받았다고 그 설교 꼭 동영상 가서 들어보라고 다 막 전하고 다 하고, 자기는 그냥 늘 절망에 낙심에 엠마오로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요, 토니 와그너라는 교육 전문가의 그 한 말을 메모해놓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날 내가 은혜를 요만큼 받았는지 막 가슴 터질 것 듯이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잘못 가던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 하나 더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변화시켜 주셨다. 이거를 전할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분은 할 일이 생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엠마오 마을로 이 찬양이 금요일까지 저를 슬프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이에요. 이 찬양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너무 감격과 너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걸 어제 경험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제 가사의 중심이 틀렸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그렇게 슬프게 했던 건 앞부분에 나오는 두 번씩 반복되는 이 가사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2절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두 번씩 반복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슬펐는데, 어제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생각을 잘못한 게, 이 찬양은요 앞쪽에다 무게를 두고 만든 찬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가로막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찬양이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2절에서도요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빗사옵나이다. 우리의 절망을 잠재워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새 소망 주심을 빗사옵나이다. 최근에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부제가 너무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인생 단 하나의 희망, 인생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특별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 내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 찬양이 되뇌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데 막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져도 적절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가 금요일 아침에 우리 찬양 잘하는 성도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다운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또 반주로 서혜주 성도님 이틀 전에 부탁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순종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한번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이 찬양의 무게중심이 이 찬양 가사의 앞부분에 있어 날마다 슬픈 자인가? 나는 이 찬양의 무게중심이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날 그렇게 경험하셨다는데 이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 늘 희망과 감사가 나오는가, 이거를 되짚어 점검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번 눈을 닦아만 보시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 생활인데 저는 이 두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 눈물이 나는 대목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는 것과 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그 두 제자처럼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여러분 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이 가사에 갇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울컥울컥 슬픔에 잠겨 있던 저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드디어 제가 어제 이 찬양으로 더 이상 슬퍼지지 않고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세대와 우리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가치관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 부모가 무엇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묵상하실 때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된 마음으로 뚜벅뚜벅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번 부활주일이 이 의미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 2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믿음 좋다던 그 여인들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빈 무덤을 보면서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참과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든지 진리 안에 피할 수 있는 슬픔을 피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 참 진리의 왕이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닷새 동안 고난 주간의 그 긴 터널을 지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치루어내셔야 했던 그 많은 짐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주님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부활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셔서 이미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는 동안에 함께 김우경 성도님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손뼉치면서 1절 2절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